자, 즉 오늘 기초 강의 마무리 짓는 날이네요. 자,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235쪽. 235. 그럼 우리는 소득세. 자, 소득세는 뭐다? 개인소득. 개인이 1년 동안 번 소득을 과세하는 세금이죠? 그럼 우리는 소득세 하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얘기합니다. 그럼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12월 말. And 다음 연도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네.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and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되는 세금이네요.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소득이다. 법인소득은 법인세. 출제 안 된다고 그랬죠? 소득세다. 그럼 개인소득을 과세하는 세금이네요. 그래서 235쪽 박스를 보면은 소득의 구분과 과세 방법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소득은 일단은 8가지로 구분합니다. 박스.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주식을 받으면 배당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주식 같은 거는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 이, 배.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다? 사, 근, 연, 기. 여섯 개입니다. 사업해서 벌었으면 사업소득.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으면 근로소득.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복권 등에 당첨되면 기타소득. 그래서 약자가 2배 사근 연기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러한 소득은 뭐다?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1년 동안 번 소득을 합산해서 무슨 과세한다? 종합과세. 그래서 종합과세한다는 뜻은 무슨 세금을 낸다? 1번,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닌다. 근로소득이죠? 1년 소득. 그리고 투잡을 합니다. 이제 사업지에 회사 다니면서 커피숍을 차려. 사업하죠, 그죠? 거기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뭐다? 사업소득이야. 그럼 이런 거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누진과세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은 여섯 개 소득은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 그래서 종합과세에서 누진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로 적용하겠죠?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그래서 이거는 합산해서 무슨 세금을 낸다? 1년에 한 번? 종합소득. 그래서 뭐만 붙이면 된다? 세. 자, 그 다음 또 하나 2번은 뭐가 있다? 퇴직금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퇴직소득. 그래서 이거는 어쩌다 한번 받는 소득은 합산을 안 하고 퇴직소득세 따로 과세하는 거를 불유과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이죠? 이에 양도소득도 뭐다? 양도소득세 따로 과세한다. 합산을 안 한다고요.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과세한다 그래요. 그럼 퇴직금을 받으면 어쩌다 한번 받는 거죠? 무슨 세금을 낸다? 퇴직소득세. 부동산 등을 팔고 남았으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개인소득은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하지만 납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거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소득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회에서 상식이 뭐다?
배당이나 이자를 이거를 우리는 금융소득이라 그래요. 금융소득이라 그래. 이거는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업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금 들잖아요. 이자를 떼고 나머지를 주죠? 이게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단 금융소득이 얼마?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까지는 따로 원천징수한다. 밑에랑 합산을 안 하죠? 그러나 2천만 원을 초과되는 거는 6개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간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을 우리는 무슨 소득이라 그런다? 금융소득. 그래서 세금을 은행에서 떼고 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함으로써 2천만 원 이하는 세금 업무가 종료되는 거예요. 2천만 원 초과되면은 밑에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고요. 근데 이번에 2023년에 하나 신설된 게 다시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은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하나가 뭐가 있다? 금융 투자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설된 거예요. 금융 투자소득이 하나 신설됐다. 그래서 이거를 딱 적어 놓으라고요. 그래서 금융 투자소득은 따로 뭐다? 금융 투자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이 금융 투자소득세가 뭐다? 여야가 지금 줄다리고 하고 있어요. 줄다리 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과 여당이 줄다리고 하고 있다. 2년 유예를 시키자. 여당은, 그러나 야당은 바로 23년부터 시행을 하자. 지금 결론이 안 냈네요. 그럼 이 금융 투자소득세, 사회에서 줄여서 금투세라 그래요. 금투세. 금융 투자소득세는 어떤 거냐면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소득을 금투세라 그래요. 원금이 손해 보는 거. 이런 거는 원금 손해 안 보잖아요. 이자나 배당 이런 거는 무조건 대부분 이익만 나.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있는 것. 뭐를 팔았다? 주식을 팔았다. 뭐 이런 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죠? 주식. 그다음 각종 채권을 팔았다. 채권 이런 거. 채권. 그리고 각종 펀드를 환매합니다. 이런 그리고 파생상품. 이런 거, 원금 손실이 있는 거 등등등은 올해부터, 아 내년부터죠, 그죠? 금융 투자 소득세로 과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된 거는 주식이야. 그럼 우리가 법이 안 바뀌면 주식은 대주주는 양도세를 물어야 돼요. 주식 여러분들이 거래해 봤잖아. 그럼 소액주주는 양도세 안 물었어요. 소액 대주주만 양도세에게 물었다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액 주주도 얼마 이상 5천만 원 넘게 벌었으면 뭐다? 올해까지는 양도세가 없어. 내년부터는 뭐다? 양도세를 걷겠다. 소액 주주도 그럼 소액 주주도 1년 동안 얼마 벌었을 때 5천만 원 초과 벌었을 때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것 때문에 여야가 지금 줄다리가 하고 있어요. 2년 유예시키자. 그러나 야당은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자. 지금 줄다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종부세도 지금 여야와 줄다리가 하고 있고, 이 금융투자 소득세도 시행 시기를 두고 뭐다. 여야가 지금, 쌈박질하고 있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자, 좌우지간, 이제 주식. 그리고 펀드, 그리고 사채, 이런 파생상품 등은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있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가지 않고 무슨 소득세로 과세하겠다? 금융 투자 소득세. 자, 이렇게. 그러나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것만 알아둬요. 단, 세금을 내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로 바뀌었죠? 여섯 개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퇴직금을 30년 만에 받죠?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은 퇴직소득을 세를 내고, 그리고 부동산을 어쩌다 한번 팔아서 생기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리고 원금 소실이 가능성이 있는 금융자산은 뭐다? 금융 투자 소득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2년 유예를 시킬 것이냐, 강행할 것이냐, 이제 금년 말까지 좀 봐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네 가지. 뭐가 새로 생겨났다? 금융투자소득세. 좌우간 개념만 알아두면 돼요.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사업소득이야. 사업소득. 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뭐야? 임대합니다. 임대업. 사업소득이에요. 그리고 사업자가 부동산을 팔면은 뭐다? 사업소득이야. 그리고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은 건설업,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은 3번,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임대업, 전월세 받는 거. 그리고 사업자가 사고 파는 매매업. 그리고 주택을 신축해서 파는다. 주택 신축, 건설했죠? 건설업. 그럼 여기에서 이제 출제되는 거는 뭐다?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나머지는 용어만 알면 된다. 부동산 관련된 전월세 받는 거. 이게 셀러리맨들의 로망 아니에요? 그죠?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한다? 전월세를 받아. 그럼 전월세 소득은 급여 소득과 합산해서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자, 그래서 이 임대업은 사업이죠?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월세 받잖아. 그러나 양도소득은 뭐다?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 어쩌다 한번 팔았을 때 투기 방지를 위해서 과세하는 게 양도소득세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매매업자가 팔면은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내고, 개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팔았으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만 따로 과세난다. 양도소득세만 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자, 용어 한번 보자고요. 자, 235쪽 밑에 합산과세. 그래서 6개 소득입니다. 이 6개 소득은 소득의 발생 빈도가 뭐다? 계속적 반복적이다. 합산해서 뭘로 과세한다? 종합소득. 즉 종합소득세. 그 다음 분류과세는 어쩌다 한번 일시적, 우발적. 30년 만에 퇴직금을 받았다. 8년 만에 땅 팔았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따로 과세하는 세금. 그리고 분리과세는 뭐다? 분리, 이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뭐다? 6개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몇 프로 세금 띄워줄까요? 15.4% 지방소득세까지. 소득세는 14% 떼고, 그 1.4% 더 떼어. 15.4% 떼고, 나머지를 통장에 입금시켜주죠? 이런 거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금융소득만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리과세, 원천징수.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양도소득은 사업과 관계가 없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8년 만에 팔았다. 여러분들은 사업이 아니에요. 투자 목적, 좋은 얘기로 양도소득세 내야죠. 남으면.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 그러나 매매업 이런 거는 사업입니다. 계속적, 반복적. 그래서 결론,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면 사업, 매매업이 돼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내야죠. 그러나 이에는 사업성과 관계없이 일시적, 우발적, 어쩌다 한번 팔았을 때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세만 따로 과세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분리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 종합소득은 원래 6개잖아. 원래 합산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업무가 종결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6개랑 분리해서 따로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죠. 세금을 매길 때는 원천징수 당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236페이지. 자,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자, 237페이지 보자고요. 02번. 자, 236을 한번 봐요. 자, 236. 거기서 보면은 양괄호 3번. 자,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개인소득이니까. 원칙은 개인별로 세금을 매긴다. 4번. 징수 방법은 소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양괄호 4번에 별 하나 딱 붙여. 이게 총론에서 배웠잖아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그리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뭐다?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필수예요. 그 소득세는 1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뭐하고? 성립하고, 다음 연도 5월 한 달 동안 뭐함으로써? 신고하면 모든 세금은 확정된다. 그리고 세율은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 6에서 45%까지 8단계로 돼 있다. 8단계 초과 누진이다. 자, 6번 과세 방법. 자, 과세 방법은 뭐다? 원칙은 몇 가지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누죠. 그래서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과세. 그래서 퇴직과 양도는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1번 박스. 그래서 종합소득은 6개. 2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1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종합과세다. 단, 뭐 하나가 더 생겨났다? 따로 금융 투자 소득이 생겨났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2번 시험에 나오는 것은 분류과세다.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류별로 구분해서 별도로 과세하는 것, 따로 6개와 따로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법, 양도소득, 퇴직소득이다. 자, 그 다음 02번. 자, 납세무자 및 납세의무의 범위. 자, 거주자. 용어는 알고 가야 돼요. 거주자는 누구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외국인 불문하고다 거주자입니다. 그럼 주소가 없더라도 뭐한다? 183일 이상. 6개월 하면 안 돼요. 날짜 계산합니다.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그래. 그럼 비거주자는 누구야? 거주자가 아닌 자,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거주자는 납세 의무 범위가 뭐다? 국내외 모든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뭐다? 국내 것만. 국내 것만 국내법에서 세금 내야죠.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없어요. 그럼 손흥민이는 거주자다, 비거주자다? 거주자예요. 자, 외국에 가서 축구를 열심히 해서 돈을 엄청 벌죠? 그럼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뭐다? 또 세금을 내요. 그 대신 외국에서 낸 세금을 빼고 나머지만 내게 되겠죠?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한다고요. 그래서 손흥민은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 그래서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를 하게 됩니다. 생활이 밀접한 관계가 뭐다? 국내에 있잖아. 손흥민이 아버지 국내에 있잖아. 손흥민이 부동산 국내에 여러 개 사놨잖아. 그래서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소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는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는 제가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뭐다? 국내 것만 과세한다. 우리가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과세할 수는 없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아까 납세지. 아까 종부세에서 했잖아. 자, 거주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주소지. 주소가 있으니까. 그 주소가 없을 때는 어디로 한다? 거주하는 장소. 거소지. 그리고 비거주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소지를 쓸수 없다. 어디로 간다? 사업장 소재지. 이것만 알면 돼.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하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소재지 등등등으로 간다. 그래서 3번 원칙은 뭐다? 주소지 과세 원칙이다. 누가? 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걷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4번. 신고 납세제도. 현행소득세는 세법 규정에 따라 스스로 과표와 세액을 신고 납부한다. 그럼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또는 부당하게 신고하면 과세권자가 추계조사 당연히 결정하겠죠? 원칙은 성실하게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면 끝나. 그러나 납세무자가 신고가 없거나 엉터리 신고했죠? 세금을 띄어먹으려고 부당. 이럴 때는 과세권자가 추계조사 결정한다. 그리고 소득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간. 소득세를 과세할 기간은 1년이다. 1년 동안 번 거를 다음 연도 5월달이라 그랬죠?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과세기간입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한다. 1년. 그래서 원칙은 1일부터 12월 말일. 그러나 거주자가 사망해. 그럼 사망하면 뭐다? 사람이 땅으로 잠수타죠? 없어졌잖아. 사망일까지. 출국해. 하늘로 날아갔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출국일까지. 그래서 이럴 때는 12월 말일을 못 써요. 두 가지. 그럼 나머지는 전부 12월 말까지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설명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기초 강의가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자, 뭐를 정리를 해야 된다?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 기본서 쭉 넘겨보세요. 자, 251쪽. 양도소득세. 그래서 오늘 기초과정에서 배울 거는 개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세 대상. 그리고 세 번째는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거를 구분할 할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납세 절차. 여기까지 배우면 기초가 끝나는 거예요. 자, 251조. 양도소득세. 의. 자,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에 보유했다는 보유유. 그래서 주식을 지워요. 자, 주식은 이제 내년부터 어디로 간다? 금융, 투자, 소득세로 가야 아직 법이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유예될 건지. 그러나 법은 바뀌었다 이거지. 그래서 주식, 파생상품 등은 원금 소실이 있는 거는 내년부터는 뭘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단 2년 유예할 건지 내년에 진행할 건지는 이제 국회에서 결정하겠죠? 자, 주식은 지워버리고, 자, 보유에 따라 불로소득. 자, 불로소득 어쩌다 한번 팔아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며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는 횟수가 계속적 반복적이면 사업이야. 그럼 사업소득이 되면 6가지 소득을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 그 셋자가 붙으면 종합소득세. 그리고 어쩌다 한번 생기면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게 된다. 특징 1번. 양도소득세는 개인입니다. 과세 대상을 항상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기등록을 불문합니다. 땅을 미등기로 전매하더라도 세금 내야죠.
등기되고 팔았도 세금 내야 되요. 남는 거 있으면 그래서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산이 뭐다? 사실상 이전이다. 실질 이전시키고 그리고 대가를 받아야죠. 무상이 아니라 뭐다? 유상 이전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뭐다? 사업과 관련이 없죠. 어쩌다 한번 어떻게 했을 때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 또는 우발적으로 팔았을 때 내는 세금,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합산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분류과세, 합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항상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된 거, 열거된 과세 대상을 과세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가 나온다? 253쪽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나와서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과세 대상, 그래서 첫 번째 줄 오른쪽 열거주의. 열거주의.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과세상물 그런 다음에 열거된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자, 첫 번째는 뭐를 팔아야 된다? 부동산 양도 과세 대상이네요.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을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럼 항상 이 부동산은 물건이죠? 이 부동산은 항상 세법은 무슨 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합니다. 실질 내용에 따라 이게 뭐다? 실질 과세 원칙이 뭐다? 등기 등록 불문한다. 허가 여부 불문한다. 실질이 토지 건물이면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토지. 그래서 토지는 공간법에 의한 뭐다? 등록해야 할 지목, 28개 지목이 있죠? 이 경우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밑줄 그어요. 사실상 지목이면 대상이다. 즉, 미등기로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실질 토지죠? 사실상 토지면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건물. 자,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 점포, 공장 이런 거. 그리고 건물 팔 때는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장 건물을 30년 만에 팔아. 건물 팔죠? 건물 팔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가격을 결정하겠죠? 포함. 그래서 모든 세금은 기본이 뭐다? 밑줄 그어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이 뭐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고로 등기등록 불문한다. 그러면 무허가로 건물을 팔더라도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무허가 건물. 그 실질이 건물이잖아. 과세하죠. 그래서 사실상 용도에 따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투기 방지를 위해서 대상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번에는 권리를 팔아서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라고요.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도 대상이 된다. 그럼 이 권리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다?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 부동산을 내가 뭐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부동산상 권리는 이용 권리와 취득 권리로 나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253.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밑줄 그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두 가지를 합쳐서. 자, 그럼 이용 권리는 몇 가지가 있을까? 254쪽. 자,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세 가지가 있어요. 전세권, 임차권,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고, 지상권,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이런 거를 팔았을 때도 양도세 대상이다. 그럼 우리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권이잖아. 용익물권이라 그러죠? 용익물권, 임차권은 뭐야? 임대차 계약에 의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물권은 뭐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기불문합니다. 등기불문하고 양도세 대상이 된다고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실질이 지상권, 실질이 전세권 양도는 뭐다? 양도세 대상이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유무를 세법은 안 따져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된다. 그러나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원래 채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 돼야 돼? 등기돼야 돼. 그럼 등기되면 물권화가 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양도세 대상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상권. 자, 1번. 타인의 토지에 건물, 임목, 시설물 등을 소유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거죠. 이거는 다 민법 용어입니다.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고 있다. 등기함으로써 민법 용어. 그럼 우리 세법은 뭐만 알면 된다? 2번만 알면 된다. 2번 딱 별표시. 자, 소득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기등록 불문합니다.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사실상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과세 대상이죠. 그러나 미등기된 지상권, 전세권도 실질이 물권이므로 대상입니다. 자, 전세권. 자, 1번도 똑같아요. 민법 용어 알 필요 없다. 2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2번 실질과세 원칙이다. 뭐를 따진다?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하면 대상이다. 자, 그럼 우리가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X, 용익물권 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 배우죠? 용익물권은 세 가지야.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그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 지역권은 땅과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어. 땅과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으므로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그러면 틀려요. 지역권은 아니다. 두 가지만. 자, 그 다음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야, 임대차 계약. 1번은 뭐다? 민법 용어요. 1번은 민법 용어죠. 민법 용어? 민법 용어잖아요. 1번, 2번은. 그래서 세법은 뭐다?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그래서 임차권이 등기되면 물권화가 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양도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등기된. 그래서 세법에서 등기를 따지는 게 양도세에서는 이것도 하나밖에 없어. 등기하지 아니한 그러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취득권리. 자, 이 취득권리는 뭐다?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거는 뭐 한 거야? 전매한 거야. 전매한 거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있다? 분양권을 양도했다. 자, 분양권을 구입해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잔금 전에 팔아먹었어. 전매. 자, 분양권을 2억 주고 샀어. 아파트가 급등합니다. 이제 완공되면 2억짜리를 5억 주고 팔았어. 3억 남았지? 취득 권리를 팔았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분양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취득한 거를 뭐라 그래요?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당첨 등 청약 제도를 통해서 취득하는 거를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는 거를 조합원 입주권을 아파트가 되기 전에 팔았다. 전매, 즉 뭐를 팔았어? 취득 권리를 팔았지. 투기 목적.
양도세 대상이 되네요. 자, 그래서 255쪽 취득권리 나왔네. 그래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이란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뭐다? 부동산의 취득권으로 발생한 권리로서 다음과 같다. 전에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다? 아파트, 상가 등의 당첨권, 분양권이잖아. 분양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취득한 거를 뭐라 그래요?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공통사항은 뭐다? 공통사항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야. 전에 팔았다. 그죠?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뭐만 알면 돼? 분양권은 집이 아니잖아. 권리죠? 조합원 입주권도 집이 아니야. 그러나 세금 계산할 때, 주택수 따질 때는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세법은. 자, 멀쩡한 아파트 하나, 분양권 하나면 주택수는 두 개야. 그래서 다주택자가 돼서 세금이 많이 나와. 집이 한 채고 조합원 입주권이 하나 있어. 그럼 집이 두 채로 본다. 그래서 공통사항은 뭐다?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주택은 아니지만 미래의 주택이 되는 거죠? 주택수에 포함한다. 다주택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채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잖아. 근데 거기 밑줄 그어 상환상환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는 만기가 되면 뭐를 받아? 주택으로 상환받고 만기가 되면 토지로 상환받아. 그 상환받기 전에 팔았다. 취득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이 들어가는 거는 가운데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상환상환. 그럼 국민주택 채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은 뭐다? 만기에 금전 받는 거죠. 주택 상환, 토지 상환, 주택으로 상환받고 토지로 상환받고, 그러니까 상환받기 전에 팔았다. 취득권리입니다. 그리고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계약금만 지급, 잔금이 남아있죠? 중도금 잔금이 남아있잖아. 그럼 중도금 잔금 전에 취득권리를 팔았다. 그래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래서 결국 1번, 2번, 3번은 뭐다? 부동산이 되기 전에 팔았다. 즉 취득권리를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권리, 취득권리다. 자, 그 다음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 나오네요. 자, 자산은 자산인데 기타 자산이야. 그럼 왜 기타 자산이야? 이거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이해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기타 자산으로 집어넣어서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간주를 해서 기타 자산이다. 그럼 기타 자산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네요. 그럼 1번, 우리가 시험은 1번, 2번, 3번만 알면 돼요. 자, 1번,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이 뭐예요? 권리금. 자, 영업권은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죠? 그럼 권리금 왜 생겼어? 부동산을 팔면서 생긴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야, 이거. 부동산. 상가라고 가정합니다. 상가. 이거를 양도합니다. 상가. 자, 양도. 100억에 양도해. 그럼 양도가액은 100억이죠. 그럼 상가, 영업용 건물이죠? 20년 만에 팔았어. 어쩌다 한번 양도세 대상이 되죠? 그러면 100억만 받는 게 아니라 권리금을 받아. 권리금. 20억 받아. 그럼 토탈 얼마 받은 거야? 120억. 그럼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해? 100억은 토지 건물로 과세를 하고, 그리고 이 20억은 뭐다? 권리금. 권리금을 포괄적으로 영업권이라 그래요. 그럼 영업권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기타 자산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번은 뭐다? 영업권 어떻게 팔아야 돼요? 부동산과 함께 같이 팔아야 돼. 그래서 권리금은 왜 받았어? 부동산 팔면서 생겼으니까 부동산이 주가 되고 영업권이 종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과 함께 분리해서 팔면 안 돼요. 함께. 자, 그래서 나왔잖아요. 함께.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밑줄 그어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무슨 자산? 기타 자산. 함께가 꼭 붙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도는 이축권. 자, 이축권이 뭐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내 부동산이 수용당합니다. 그럼 내 부동산이 없어지잖아. 그럼 그 옆 지역으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이축권이라 그래. 근데 이축권을 팔아먹은 거야. 근데 이축권도 뭐와 함께 팔아야 돼? 부동산과 함께 팔아야 돼. 부동산과 함께 팔면서 이축권에 대한 권리를 받았다. 기타 자산. 이축권, 옮겨 지울 수 있는 권리 어떻게 팔아야 돼? 부동산과 함께 파니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타 자산. 그래서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별도로 평가하면 안 돼요. 분리해서 평가하면 돼. 함께, 함께. 무슨 자산? 기타 자산. 그리고 3번. 이번엔 특정 실물 이용권, 회용권, 주식입니다. 나와요. 자, 이거는 밑에 보시면 명칭료와 관계없이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골프 회원권을 팔았다. 그럼 골프 회원권은 부동산이 아니죠? 그러나 부동산을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타 자산. 그래서 1번 배타적. 또는 뭐다? 유리한 조건에 밑줄 긋고. 그래도 이러한 거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팔면은 기타 자산이에요. 그 다음 2번도 뭐다? 주식. 자, 주식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주식이 일반 주식이 아니라 타인보다 골프장 등을 유리한 조건 또는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붙으면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포함. 그래서 1번, 2번의 공통사항은 뭐다? 배타적 유리한 조건. 2번도 뭐다? 배타적 유리한 조건은 타인보다 부동산을,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즉,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타 자산. 그래서 기초는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대상은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 3번 기타 자산. 기타 자산.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